제가 카우치 서핑을 결정한 게 저는 원래부터 다른 여행하면 로컬들이랑 이렇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에 간 곳이 에어비앤비였지만 같은 공간에서 지냈거든요. 그래서 로컬이랑 같이 지내게 된 거죠.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매일 아침에 같이 인사할 사람이 있고 돌아갔을 때 뭐 이렇게 또 하루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특히 이 대도시에서 그래가지고 카우치서핑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분명히 조심해야 할 점은 많아요.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또 영상을 찍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도 경험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확실히 변태도 있을 수도 있고요. 이상한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그 호스트한테 리퀘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나 이날 여기 가니까 혹시 나 호스트 해줄 사람 있어? 라고 이제 퍼블릭 리퀘스트를 이렇게 공지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놓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오퍼가 들어왔는데 그중 이상한 것도 꽤 있었어요. 아, 그중 제일 이상한 거는 애가 좀 잘생기고 괜찮더라고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진이 걔는 아닌 것 같아. 왠지. 그런데 저보고 침대를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. 아니, 아무 일이 없다고 치더라도 침대를 같이 쓰는 건 아니지. 그래서 너 카우치 없냐? 그랬더니 최근에 뭐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게 이제 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너 좀 보수적인 편이야? 이러더라고요. 아니, 보수적이든 아니든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같은 침대에서 어떻게 자? 너 남자잖아. 내가 너무 지금 구시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놈들은 다 마음에 뭐 이상한 악마가 사는 놈들이에요. 너무 매도했나? 아,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뭐 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카우치 서핑에서 알아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이놈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게 그런데 걔가 이제까지 호스트 어땠어?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좋았다. 진짜 괜찮았다. 정말 좋은 경험이다.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 뭐 훅업 한 적 없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가 있고 그 사람들도 다 알고 굉장히 존중해줬다. 나는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하지 훅커가 아니다. 라고 이야기를 했죠. 네. 근데 굉장히 무례한 사람 아닌가요? 그리고 어떤 애는 아예 대놓고 관심사에 섹슈얼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었어요. 또라이 아니에요? 또라이? 장난하나봐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사지 해줄 수 있다고. 네, 저한테 그렇게 쪽지를 보낸 건 아닌데 그 프로필에 카우치 서퍼와 무엇을 나눌 수 있나요? 이런 걸 써놓는 란이 있거든요. 거기에다가 나는 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고. 뭐야, 이상해. 그리고 프로필을 보면 그 사람이 호스트하기를 선호하는 성별을 이렇게 써놨거든요. 근데 대부분 애니라고 써놨는데 피메일이라고 딱 써놓은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. 남잔데 선호하는 걸 피메일. 물론 이제 뭐 이해는 가요. 제 호스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들은 약간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해서 크잖아요. 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. 그래서 카우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. 그래서 잘 봐야 돼요. 언제든지 조금 이상하면 뛰쳐나오겠다는 마음으로. 어쩌다가 또 이제 카우치 서핑의 강의가 되었습니다. 제가 좀 더 경험이 쌓이면 카우치 서핑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관자 요리를 해먹을 겁니다. 관자 투척! 와우! 정체불명의 창작 요리가 되었습니다.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짜잔, 완성.